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이런 희생자를 막아달라, 없애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스스로 CCTV를 저한테 주고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수술실 현장이 대한민국 수술실에서 1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을 맡은 A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PD수첩에서는 무면허 대리수술, 유령의사, 공장식 수술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일단 좀 신속하게 수술을 끝내는 것들을 되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우리 의원 방에 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고 또 항의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갑자기 동의를 철회하는 예상 밖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명단을 보고 엄청난 의사협회 전화가 온 거예요. 회원 자체를 조금 거치겠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수술실 CCTV 법안에 압력을 행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그 중심에는 최대집 회장이 있었습니다. 의료계가 응축된 폭발의 에너지, 분노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 방어적 진료를 조장한다며 거세게 반대한 의사협회. 우여곡절 끝에 재발의는 됐지만 더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다. 법안서에 계류도 있는데 아직 논의조차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여야간 협상을 통해서, 간사간 협상을 통해서 한번 재논의해 좀 봐라, 이렇게 제가 간곡히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병원협회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그 지역의 이익단체로서의 그 행동의 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주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목록에도 올리지 않은 여야 간사들. 이견이 좀 많다 보면 다수결로 통과시켜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상임위 내에서 의견의 통일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좀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십니다. 간사 중에 한 명은 의사협회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MBC PD수첩에서 왔는데요. 네. 네. 또 의료 산업의 성장도 문제가 될 뿐이고 환자의 진료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 선이 어디까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거죠. 법인 지우의 장성환 의원들은 찬반 주장이 너무 팽팽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법은 어떨까요?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는데요. 환자는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사의 성범죄는 매년 늘고 있고 그 가운데 강간 및 강제추행이 90%에 달합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올리는가 하면 불법 행위를 자랑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현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행위 중 저지른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대응에 나선 의사협회장. 강석진 의원, 정신 차려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어떤 놈들이 이거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이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요? 의사 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 지금? 의사협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사협회 측에서 반대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개별 의사분들보다는 협회에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법안은 반대하며 자율징계와 면허 관리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의 자율징계는 가능할까? 지난해 10월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찍은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인한테 카톡을 보내고 나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밖에서 경찰을 부르고 근데 끝까지 경찰 왔는데도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또 양말에 나랑 얘기하면서 숨기는 거 다 봤다고 양말에 숨기는 거 봤으니까 양말을 지져달라고 해서 양말 안에서 그 SD카드를 찾은 거거든요. 1심 재판 결과 진료 목적이었다는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더 황당해하는 건 이 형량 자체보다도 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와 이전이 달라짐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본인의 일상을 영위해 가고 진료 행위를 하고 거기 계속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피해자는 그게 더 충격인 거죠. 여전히 문제 의사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제 그 저기 환자분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촬영하시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셨던데. 근데 네, 그거 그리고 궁금할 거 있으면 그래서 법률 대리인한테 연락하세요. 근데 판결이 나더라도 아직 의사법상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도가 안 돼서 잘 봐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 나한테 안 오면 되는 것이 그렇고요, 재판을. 하지만 다른 환자들은 그의 성범죄 전과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가 이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법이 그때 갑자기 변경이 됐죠. 사실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입법, 그때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은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것이죠. 바뀐 법에는 의료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는 것. 의료법을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면허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15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 부분은 엄단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일단 뭐가 하나씩 걸리면 일벌백계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 이제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건복지부 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성범죄 의사분들 면허 취소나 CCTV 설치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거나 심사를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거 없지. 국민적으로 좀 요구가 높은 건데 왜 안 하신지. 그건 간사관의 리스트가 안 됐으니까 리스트에 안 올라왔네. 아, 리스트에도 안 올라오고 간사관 분들끼리 합의가 안 됐고. 네, 간사관 여기가 있어야 리스트가 나오니까 이거에 제가 거기 올라오고. 네, 의제가 그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의제를 올라오는데 제가 소위에서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역시 소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심사 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못했다는 의원들. 그렇다면 해당 간사들은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저희
법안 심사 소위에 네. 보건복지부 간사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강력범죄하고 성범죄 의사들 면허 취소권하고 수술 CCTV 그 네. 설치 관련해서 네. 논의나 심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번에? 요번에 안 했어요. 아, 20대에선 안 하셨나요? 아... 가물가물한데 아, 간사님들끼리 혹시 의논하시거나 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그거는 논의 안 됐어. 했어요. 논의 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의사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아 그래서